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지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번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보복운전을 했다는 얘기죠.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을 해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대요. 그러면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을 처벌을 받겠죠.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다쳤다 그러면 이게 상해죄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다친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 특수상해죄는 형법 258조에 의 특수상해죄의 적용을 받아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돼요. 여러분 이건 벌금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징역형이에요. 형무소에 가서 강제 노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옵션이 없어요. 이건 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냥 처하는 거예요. 벌금 내고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형을 살아야 되는 아주 강력한 범죄죠. 네. 처벌 기준 뭐라고 했습니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그래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죠. 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징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강제 노역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징역이라는 건. 답 1번이죠. 140번 다음 중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보복운전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죠. 차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양보운전을 안 했대요. 그럼 열이 받겠죠. 네. 또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갑자기 훅 껴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죠. 운전 중 휴대전화 쓰면서 양보도 안 하고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뒤차 답답하겠죠.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차가 전조등에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는 경우. 아, 요게 거리가 먼 거네요. 왜요?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차, 이거 무슨 자동차입니까? 이거? 긴급자동차예요. 긴급자동차가 정의가 뭐냐면 전조등이나 비상표시등 켜거나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면 표시하고 있으면 긴급자동차예요. 그래서 부상자가 있거나 환자가 있어서 일반 승용차에도 비상깜빡이 켜고 전조등 막 깜빡거리면서 빵빵빵빵 하면서 내가 지금 급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리고 가고 있다. 그러면 아, 저 차가 뭔가 급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긴급자동차가 되면서 전조등 상향등 켜고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등록된 긴급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앰뷸런스나 경찰차 같은 긴급자동차하고는 구분이 되죠. 그렇지만 부상자를 운반 중인 그런 상황이 보복운전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죠. 141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게 보복운전하고 난폭운전이 다른 거죠 이거. 그죠? 보복운전은 뭐예요? 대상이 타겟이 있어요. 너 딱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걔만 이렇게 괴롭히는 게 보복운전이고 난폭운전은 이 대상이 불특정 다수예요. 어떤 타겟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맘대로 막 다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시속 180km로 달린다든지 또 뭐 차로를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다닌다든지 그런 것들이 난폭운전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보복운전하고 난폭운전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로교통법 46조의 3에 보면 난폭운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는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난폭운전이 된다는 거죠. 어떤 케이스들이 있느냐. 신호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이 발생하는 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요게 하나 이상이 지속되거나 두 개 이상 반복되는 거 섞어서 하거나 그러면 난폭운전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 아닌 게 뭐냐는 거예요. 신호 지시 위반 1번 사항이 있죠. 그다음에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4번 조항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7번 조항이 있고요.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이나 횡단 유턴 후진은 위반 조항이 있는데 지정차로 잘못 갔다고 난폭운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142번 승용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난폭운전 처벌 기준이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이 벌칙 조항에 보면 46조의 3이 난폭운전이죠.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난폭운전 처벌 기준이 되겠죠. 문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아까 9개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신호위반을 연달아 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맞죠? 네, 이게 난폭운전이죠. 야간주행 시 하향등 켜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난폭운전 대상이 아니고 차가 없는 도로에서 1회 중앙선 침범을 한 운전자. 중앙선 침범이 대상이기는 한데 요거를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번 한 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두 번 세 번만 그랬다 그러면 당연히 난폭운전이 되는 겁니다. 대상 아니고요.
안전지대에 정차한 운전자. 당연히 아니죠. 요거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44번. 자동차 등을 운전 중에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고하는 게 최고죠? 난폭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거 따라가면서 막 비상깜빡이 켜거나 뭐 쌍라이트 켜주고 막 빵빵거리고 그 차 가로막고 막 사과하라고 막 그러고 또 고의로 막 사고 내가지고 운전 중지시키는 거 이런 것들 같이 엮여 들어갑니다. 요거 1번, 2번, 4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답입니다. 사회 정의는 경찰이 구현합니다. 답 3번이죠. 145번. 다음은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습니다. 난폭 운전 대상이 불특정 다수고요. 보복은 대상이 딱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난폭 운전 조항은 9개가 있고 그것들을 두 가지 이상 섞어서 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하게 되면 난폭 운전이에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맞는 거 찾아볼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보복 운전에 해당된다. 이건 난폭 운전에 해당하는 거죠.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및 속도 위반을 연달아 했대요. 이건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한다. 그럼 난폭 운전이죠. 이게 맞는 얘기네요. 대형 트럭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 앞으로 앞지르기 하여 급제동한 경우는 난폭 운전에 해당한다. 요거 급제동 금지 위반을 하긴 했는데 난폭 운전 조항에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난폭 운전이라고 처벌받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버스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보복이 아니라 난폭이죠 이거. 그래서 요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중앙선 침범 및 속도 위반을 연달아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난폭 운전. 답 2번입니다. 146번. 보복운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알맞은 거 찾아보래요. 법률상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의 일종이다. 아니죠. 법률상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아니고 형법에 적용을 받는다. 맞죠. 예, 보복운전 형법 적용을 받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따른다. 아니죠. 예, 벌금 처분 받는 거죠. 1회 행위는 보복운전이 아니다. 아니죠. 1회 행위도 보복운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폭운전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만 보복운전은 타겟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네요. 알맞은 내용은 2번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번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9가지 조항이 있다고 했죠. 여기 보면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이거는 난폭운전 대상이 아니죠. 9가지 조항에 들어있질 않죠. 네.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중앙선 침범 2번이고 급제동이 5번에 있죠. 네. 또 3번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요거요. 네. 5번 조항에 있고 일반 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있죠. 네. 6번 조항에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 일반 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하는 거는 난폭운전 대상이 아닙니다. 네. 요거는 1번이 되겠죠. 148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에 난폭운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9가지 조항이 있다고 했고요.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운전 중에 영상표지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다. 전방주시 태만은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항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적당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그래서 보죠. 앞차의 우측 차로로 앞지르기를 하면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죠. 속도를 위반하는 거 속도 위반도 있네요. 속도 위반이 3번이고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6번에 있죠. 3번과 6번을 두 가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난폭운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이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제동을 반복했다. 안전거리 확보가 5번이고요. 급제동은 역시 5번이죠. 이게 5 플러스 5가 돼서 난폭운전 대상이 됩니다. 4번 속도를 위반해서 앞지르기 하려는 차를 방해하였다. 속도 위반 있죠? 속도 위반이 3번 조항이 있고 앞지르기 하려는 차 방해했다.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조항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위반했다는 거죠. 두 개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도 난폭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적당하지 않은 거 1번. 네. 전방주시 태만 부분이 난폭운전 대상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149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을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 대상 행위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신호및 지시 위반 1번 조항이 있고요. 중앙선 침범이 2번에 있기 때문에 1번과 1 플러스 2가 돼서 네, 이건 난폭운전 대상이고요. 안전거리 미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급제동 금지 위반 이게 5번 더하기 5번이니까 그죠? 이것도 해당하고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있네요. 방해금지 위반에 방법 위반이니까 방법에 방해금지 위반이니까 6번 더하기 6번이 되겠어요. 이것도 해당하고요. 통행금지 위반에 휴대전화 사용 휴대전화 쓰는 게 난폭한 운전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해당 대상이 없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150번.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갓길 주정차 했다고 난폭운전 처벌받지 않고요. 음주 아니고요. 전용차로 위반도 아니에요.
중앙선 침범 어디 있어요? 2번에 있죠. 중앙선 침범은 반복하게 되면 난폭 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가지 조항에 해당을 하죠. 답이 4번입니다.